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저는 실제로 의사 생활을 한 지는 정말 오래됐네요. 28년쯤 됐으니까 거의 화석이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 정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25살이 됐는데, 28년이면 저보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식사 메이트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창현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오늘 설렁탕을 준비했는데, 괜찮아? 아침에 먹기면 딱 좋네. 어제 술도 먹었는데 잘 됐다야. 고마워. 포장을 좀 뜯어가지고 같이 먹어볼까? 창현이는 의대에 가서도 되게 많은 과가 있는데 하필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대부분의 과들은 수술명이 정해져 있고 수술이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거든. 성형외과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술법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해진 틀이 없이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 느껴지고, 여긴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일단 관심이 되게 많았지. 지아는 연기자 하고 싶다 그랬는데 계기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래, 너 이중인격이구나. 의대에 다니면은 되게 공부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렇지. 그럴 때좀 해소하는 방법 같은 게 있었을까? 음악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 그러면 어떤 악기? 비올라라는 악기를 했는데, 비 오는 날에 항상 혼나는 악기거든. 너 때문에 비 온다고. 지아는 연기 생활하면서, 연기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야. 어떤 게또 그치. 제일 힘들어? 연기를 물론 잘해야 되지만, 카메라에 비치는 내 모습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 수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무섭단 말이야. 만약에 골격을 건드리는 수술 같은 경우는 좀큰 수술이잖아. 그래, 수술 자체가 부담스럽지. 특히 골격을 다루는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들도 훨씬 더 신중하게 수술을 고려하기는 해. 우리는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계속 먹기만 해요? 아, 맞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거의 창현이 나이 또래 분들이시잖아. 약간 요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계실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요새는 한국 사람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와서 수술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마음과 원하는 것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선 뭘 좋아하지? 지금 태국에서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지?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에서 도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형태의 느낌을 좋아하지? 전 세계가 사실 우리의 타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걱정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여러 가지 범주의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지. 충분히 우리 커버리지 안에 들어갈 때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을 보면은 괴담 같은 게 많단 말이야. 호수술을 하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 아, 몇 그런 년 안에 식으로 보형물을 교체해야 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진짜야? 일반적으로 코스라고 몇년 동안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건 전혀 아니고, 잘된 코스술은 환자랑 문제가 없다면 평생 동안 잘 간다고 보면 돼.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가 원장님이랑 이렇게 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나도 없어. 있으면 혼나. 이런 미용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직업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창현이는 앞으로 더 바쁘겠지만 밥은 꼭 챙겨 먹고 그래.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시술 받을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상담 받으러 가볼게. 고마워. 나도 사실은 지아가 말한 대로 우리는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을 더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지아도 또 마찬가지겠지. 앞으로 연기자가 돼서 지아가 출연하는 어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만족하고, 하여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 정말 맛있는 식사하고 고마워. 오늘 우리 이야기 재밌게들 들었어? 지아랑 나처럼 이렇게 밥친 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바노바이 성형외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재밌게 들었으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